나 차가워질 거야. 따뜻하게 살기에는 세상이 날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. 니도 하이루. 반가 반가. 나 연라 화장짝년 제임이야. 오늘은 내가 인기짱 초미녀 될 수 있었던 파우치 공개하는 날이야. 잠시만 나 사인 좀 수락 좀 하고 잠시만. 아 미안 오늘 아이템들 다 지대 짱이니까 다 기대도 좋아 막 이래. 잠깐만 나 손이 너무 건조해서. 이거 너무 귀엽지? 과일형 운하전 미쳤어. 향기가 너무 좋아. 어떻게 이렇게 달콤한 복숭아 향이 나지? 진짜? 마치 나 같아 막 이래. 캔모아 가서 남자친구랑 손잡을 때 그런 거 알지? 살짝 향 뿌려주는 거. 그리고 이거는 지속력 온화전 지대 짱인데 공유하기 싫은다. 윤희 언니도 이걸 쓸걸? 나 윤희 언니랑 친하진 않아. 그런데 우상이야. 아무튼 술 마실 때 이렇게 입술 지워지면 조금 OTL이잖아. 이렇게 입술 안쪽에 발라가지고 지속력 지대 짱이야. 근데 이게 입술이 약간 막 바르면 바를수록 좀 건조해진다? 그게 조금 OTL. 막 웃을 때 막 이빨에 막 아우 짜증나 진짜. 이렇게 묻을 때가 있어. K-I-N. 근데 진짜 나 오늘 화장지 좀 잘 먹어. 나 진짜 잘 먹었어. 어떡해? 오늘 나 신촌 가서 닦고 오실 거야. 오늘 나 싸이월드 사진 졸라 올려야지. 아무튼 오늘 내 거 소개해봤는데 나 이거 어떻게 올리지? 아, 나 부끄러워. 응. 몰라. 빠이로. 나 귀현이 소설 맞지? 이제 그만 잊자. 이제 그만 끝내자. 미련도 사랑도 설레임도 눈물도 심장아 이제 제발 그만하자. 그만해라. 그만해. 누가 이거 글귀 지었니? 그만해라 좀 그만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4년 제이미포입니다. 안녕. 아니 요즘 미샤 스킨푸드 뭐 토니모리 에뛰드 등 로드샵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. 뭘 이렇게 찾으려면 다 올리브영 가야 돼요.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. 예전처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로드샵 브랜드 하면 또 떠올려지는 이미지 좀 올드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미우들 계시죠. 솔직히 나도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. 죄송해요. 근데 오늘 저의 이런 파렴치한 고정관념을 타다다닥 깨지게 해준 존예택 립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딱 바르고 나온 건데 어때요 여러분? 장난 아니죠? 들어와봐. 광택 장난 아니죠? 미쳤어. 너무 이뻐. 바로 이 제품이 토니모리의 글레이즈 밤인데요. 따끈따끈한 신상품입니다. 이번에 토니모리가 이갈고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개 존예탱입니다.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말 안 해도 알죠? 굉장히 고가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탕후루 광택립 보렴이 브랜드 제품. 여기까지만 말할게요. 우리 눈치 빠른 미우들은 알겠지만 제가 좋아했던 과거형이에요. 이제 이 토니모리 글레이즈 밤 때문에 이 고렴이까지 굳이 내가 성장을 열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. 제가 하나하나 이 제품을 보여드리자면 우리 미우들도 납득이 다 가실 거예요. 이번 신상 정말 토니모리가 이름값 하려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마치 과일에 설탕 시럽을 끼얹은 듯한 미친 광택감 보이시나요? 보통 이런 광택립은 바를 때 금방 지워지고 얼룩덜룩 약간 지저분해지는 주름기 끼임이 솔직히 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주름 끼임 없이 진짜 균일하게 발려요. 제가 이따가 이 제품 균일하게 바르는 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. 제형은 닿자마자 굉장히 부드럽게 녹는 듯한 느낌인데 덧발라도 탁해지지 않고 딱 원래 맑은 컬러로 발색이 되어요. 그리고 이게 한 번 바르면 약간 꾸안꾸 느낌이고 두세 번 바르면 꾸꾸꾸 느낌까지 가능하니까 데일리하게 쓰기 너무 좋아요. 이게 근데 입술에 바를 때는 살짝 화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렇다고 완전 뭐 강하다 맵다 뭐 이렇게 막 자극적인 느낌이 전혀 아니고 살짝 쿨링감 정도? 따로 립 바르고 뭐 플럼퍼 바르고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돼. 저 같은 프로 귀차니스트들에게 딱인 제품이에요. 플럼핑 효과 때문에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이면서 더 탱글한 광택립이 가능한 것 같아요. 다른 글로우 립들은 막 덧발랐을 때 집에 와서 막 거울 보면 입술만 막 드럽게 빨개. 근데 글레이즈 밤은 두세 번 덧발라도 탁해지는 느낌이 없이 맑은 그 컬러감이 그대로 얹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대로 얹어져서 처음 발랐을 때 그 느낌이 계속 가능하게 유지돼서 저는 오히려 호였습니다. 그리고 제일 좋은 점, 토니모리 이 글레이즈 밤 개발자가 광택립 덕후신지 광택립 특유의 단점을 딱 캐치해서 이 제품을 진짜 만드신 것 같아요. 정말 나 이거 합리적 의심이야. 일단 첫 번째, 끈적임. 이 제품이 진짜 광에 비해 끈적임이 정말 없다고 말할 정도로 덜해요. 근데 아예 없다고 말하기엔
그건 거짓말이고요. 근데 확실히 요즘 쏟아져 나오는 같은 형태의 그런 광택 립이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. 그 끈적임이. 두 번째, 각질 부각이 적습니다. 우리 광택 립 바를 때 입술에 막 각질이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굉장히 안 예뻐 보이잖아요. 아시죠? 물론 심한 각질이 떠 있으면 정리해주시고 발라주셔야겠지만 이게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데일리하게 올라온 자잘한 각질 같은 건 또 잠재워주거든요. 이게 겨울에 출시된 제품인데 이미 립덕후들은 다 알아요. 다 알아. 총 5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로지퓨레입니다. 그냥 웜톤 분들이라면 아무 따 사셔야 될 것 같은 컬러인데 요즘 또 토끼 헤어립이 유행이잖아요. 정말 딱 그 표현이 맞는 예쁜 장미색 컬러예요. 이렇게 바르셨던 분 나와. 제가 아까 균일하게 바르는 팁이 있다 그랬잖아요, 여러분. 손에 힘을 쫙 빼요. 절대 힘을 주면서 누르듯이 바르면 안 되고요. 이 립이 스패출라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얹어주는 느낌으로 제일 끝에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. 이렇게 얹어주시면 고르게 펴발라지거든요.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. 손에 힘을 안 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펴발라주시면 한 방에 그냥. 이 컬러가 한 번 발랐을 때 봄웜에서 여쿨 중간 정도까지 소화 가능하신 컬러라 여쿨 분들도 난 미지근한 핑크톤 좋아한다, 미지근한 장비톤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. 제가 사실 이 컬러가 제 원픽이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바르잖아요?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. 제가 그리고 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1호 로지퓰레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2호 베리플럼을 이 입술 안쪽에 발라주잖아? 너무 예뻐요. 이 그라데이션 미쳤지 않아요? 1호 로지퓰레가 그냥 너무 데일리 좀 청순 장미 이런 느낌이라면 이 베리플럼 얼굴에 안쪽 싹 발라주잖아요? 형광등 싹 켜진 느낌 아니에요? 겨울에 너무 추천하고 싶은 컬러. 겨울 장미 느낌. 그리고 두 번째는 베리플럼 컬러. 이게 겨울에 딱 어울리는 색상인데요. 플럼빛이 완전 쨍한 느낌의 겨쿨 컬러가 아닌 맑은 느낌이라 겨쿨 아니어도 충분히 도전 가능할 것 같은 컬러예요. 손바닥 발색은 플럼빛이 되게 강해 보였는데 입술에 바르면 플럼빛이 도드라진다라는 느낌은 또 없더라고요. 그쵸? 입술에 막상 바르니까 플럼빛이 막 심하고 막 부담스러운 느낌 전혀 없죠?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립이 좀 둥둥 떠 보이셨다면 살짝 톤다운 시켜줘야겠다 할 때 그럴 때도 좋고 단독으로 쓰기도 너무 예뻐서 얼굴에 딱 발라주면 얼굴에 딱 화사하게 형광등 탁 켜주는 그런 색상입니다. 핑크 슈가는 약간 쿨한 푸시아 핑크가 떠오르는 색상이라 특히 브라이트 톤인 분들에게 찰떡일 것 같아요. 탁기 없는 채도 높은 핑크 컬러인데 2호 베리플럼보단 살짝 플럼빛이 덜하고 조금 더 채도 있는 핑크 느낌이에요. PPF는 이름처럼 찐 맑은 사과 레드 컬러입니다. 약간 뉴트럴한 레드 컬러라 한 번만 바르면 웜, 쿨 가리지 않고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제가 아까 말한 그 고렴이 애정템 있죠? 고렴이 애정템의 어떤 호수랑 이 컬러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후기가 있어요. 더 이상은 내가 뭔지 말 못해. 검색해 비유들 그럼 다 나와. 평소에 내가 코랄 컬러 좋아한다고 하면은 일단 주목! 내가 웜톤이라고 한다면 이 코랄 피즈 먼저 구매를 갈기시고 봐야 합니다. 코랄의 정석인데 약간의 핑크기가 들어간 상큼한 컬러예요. 코랄 베이스에 핑크 한 방울 뚝 들어간 컬러라 굉장히 화사하고 발랄 상큼한 코랄 컬러입니다. 옅게 바르면 봄웜 라이트 컬러에게도 추천하고요.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봄웜 브라이트 컬러에게도 찰떡인 컬러예요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후니모리의 글레이즈 반 발색 리뷰들을 제가 쫙 뽑아서 보여드렸는데요. 진짜 이거 개 존예탱이니까 그냥 구매하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제이미가 또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30% 할인가를 또 받아왔습니다. 토니모리 땡큐! 브라보! 최고의 브랜드다! 올리브영 가면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. 그리고 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토니모리가 또 댓글 이벤트까지 준비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꼭 더보기란까지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우리 미우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그럼 제이미포유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잊지 말고 더보기란 많이 많이 봐주세요. 그러면 안녕!